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감한 토크쇼 직설 원일입니다. 이른바 패스트트랙에 올라탄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놓고 결국 검찰에서 불만이 터졌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 현재 올라온 안에는 민주주의 원칙이 어긋난다고 반대했습니다. 큰 틀에서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 사이에 검찰은 전 경찰청장을 구속했고 경찰은 전 검찰총장을 입건했습니다. 국민 여론 역시 양분돼 있지만 이전 투구 밥그릇 싸움 지적은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어찌됐든 청와대와 민주당 이번 기회에 검찰 권력을 경찰로 나눠줘서 검경의 견제와 균정 확보하겠다 의지는 매우 강합니다. 그러나 정치권의 이해관계는 복잡하고 검경이 내세우는 법리 다툼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샵 3698 유료 100원 시청자 문자 받아가면서 전문가들의 쉬운 설명과 해석 이끌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설 시작합니다. 오늘 직설 함께 해주실 패널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검찰 출신 변호사이신 이중재 변호사님 나오셨고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젊은 경찰 출신 변호사이신 서범석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서범석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언론인 출신 차재원 부산 카톨릭대 교수님 함께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검경 수사권 조정 수십 년 묵은 갈등인데 아무래도 오늘은 문무일 검찰총장의 반대 입장부터 시작하는 게 순서일 듯합니다. 난 반대일세 이런 얘기인데 뭘 현재 국회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검경 수사권 조정안 핵심은 이겁니다. 겉옷까지 벗어 흔들었습니다. 어제 회견 내용 먼저 보시고 한 줄 한 줄 뜯어보겠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검찰의 과거에 대한 반성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기자간담회를 시작했습니다. 검찰은 반성과 각성의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의 논의에 검찰이 적지 않은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내 단호한 어조로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문 총장은 현재의 수사권 조정안은 문제의 원인에 대한 해결책이 아니라며 큰 틀에서 잘못됐다고 비판했습니다. 검찰이 비판받는 건 수사 착수와 종결 권한을 모두 갖고 있기 때문인데 현 조정안은 경찰에도 두 권한을 모두 줘 문제를 오히려 확대한다는 겁니다. 검찰의 중립성에 대한 지적이 나오자 간담회 도중 갑자기 일어나 양복 상의를 손에 쥐고 흔들며 흔들리는 옷보다 흔드는 건 어딘지를 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검찰 중립성을 훼손하는 정치 권력의 문제점을 언급했다는 분석입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검사장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외국 제도 등에 근거한 수사권 조정 비판을 자제하라고 한 데 대해선 그건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바람직하지 않은 발언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문 총장은 검찰개혁과 통제 방안으로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재정신청 제도 확대 등을 제시했습니다. 현재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반대로 나는 반대다라고 하는 문무일 검찰총장 상황 먼저 보셨습니다. 가장 제가 보기에 핵심은 검찰총장이 기자간담회 하다 말고 양복 거디를 벗습니다. 그리고 막 이렇게 흔들어댑니다. 이렇게 흔들면서 뭐가 보입니까? 겉옷이 흔들립니다. 그랬더니 이 흔들리는 옷만 보지 마시고 누가 흔드는지를 보십시오라는 얘기를 한 게 핵심인데 그 행간의 뜻 오늘 전문가들과 함께 하나하나 좀 따져보도록 하죠. 자, 검찰총장이 밝힌 핵심 내용 딱 하나만 더 듣고 가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하지만 현재 국회에서 신속처리 법안으로 지정된 법안들은 형사사법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강곡히 호소드리고자 하여서 이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검찰총장은 감사합니다 하면서 인사를 했는데 저는 감사하지가 않은 게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민주적 원칙에 어긋난다. 국민의 기본권을 지킬 수 없다. 이 두 마디가 핵심인 것 같은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패널들한테 한 줄 한 줄 제가 단답 형식으로 여쭤보려고 합니다. 먼저 검찰 출신이신 이중재 변호사님. 민주적 원칙에 어긋난다, 기본권에 어긋난다 딱 두 마디 하셨는데 이거 좀 간략하게 쉬운 말로 좀 설명을 한다면 무슨 민주적 원칙에 어긋납니까? 계속 얘기를 해왔었죠.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적 원칙에 어긋난다 그 얘기예요. 아하, 뭐냐면 예. 그동안 왜 이 수사권 조정을 비롯한 사법개혁 논의가 시작이 됐느냐. 그거는 검찰 권력이 너무 비대하지 않았느냐. 검찰이 너무 컸다. 그렇죠? 예, 검찰 그러다 보니까 때문에, 예. 너무 비대하니까 아무도 견제를 못하고 그 과정에서 검찰권 남용이 나온 거 아니냐. 예. 누군가 견제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경찰로 그렇죠. 좀 나눠서 조정하자라는 네.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게 왜... 아, 예. 지금 상태의 법안이 그대로 확정이 되면은 검찰의 저런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적 원칙, 저 지금 문무일 총장이 얘기한 저렇게 예. 되는 것이 아니라 경찰도 마찬가지로 통제할 수 없는 권력이 될 수 있다. 아하. 특히 경찰은 정보 권한까지 다 갖고 있지 않느냐. 음흠. 정보와 수사 권능을 다 갖는 그런 공룡 경찰이 태어날 것이 뻔한데 예. 그걸 왜 가만두느냐. 우리 문무일 총장 얘기는 그거예요. 검찰도 우리가 잘못한 부분 반성한다. 네. 우리도 우리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권한을 내려놓겠다. 예. 그런데 이건 아니다. 그러면은 비대한 권한을 어떻게 견제해서 균형을 잡느냐가 문제인데 지금의 개혁안이라고 나온 법률안은 검찰의 그냥 일부 기능을 경찰로 네. 그대로 옮겨놓는 거에 불과하다. 이게 무슨 저 견제와 균형을 잡는 개혁이냐. 아하. 한마디로 그 얘기죠. 아하, 좋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지금 이중재 변호사님이 해석해 주신 이게 무슨 견제와 균형이냐. 요 왼쪽에 있는 거 오른쪽으로 옮겨놓는다 그래서 견제와 균형 되는 거 아니다라고 하는 검찰총장의 얘기 해석 들으셨습니다. 경찰 출신 변호사 하고 계시는 서범석 변호사님, 네. 뭐 저 시청자 여러분들의 처음에 이제 지금 오늘 첫 인사드리는데 네. 경찰 대학 출신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네. 일선 경찰 간부 생활을 하셨죠? 네, 했습니다. 예. 경찰 생활은 몇 년이나 하셨습니까? 2005년도에 졸업 시작을 해서 예, 꽤 하셨었네요. 예, 2017년까지 했습니다. 예. 예. 경찰 간부로서 현역 경찰 간부로서 근무를 쭉 하시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고민 많으셨을 거고 네. 몸으로 다 체험을 하셨기 때문에 네. 오늘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하실 얘기가 많으실 것 같아서 저희가 특별히 좀 모셨습니다. 네, 먼저 네. 자세한 얘기는 잠시 뒤에 여쭙기로 하고 이런 식으로 가면 오히려 국민의 기본권이 확보되기커녕 검찰이 비대한 권력이 경찰이 비대해질 뿐이다라는 저 주장. 기본적으로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저 전제 자체에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 제일 큰 이유는? 지금 이 수사권 조정이 나온 이유가 예. 검찰의 수사권,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 기소독점, 기소편의주의 예. 이런 모든 권한이 다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한 폐해를 막아보자. 이런 취지에서 나온 것입니다. 예. 예, 그 권한의 일부를 뭐 지금 뭐 경찰로 준다고 하지만 수사 종결권도 1차적 수사 종결권일 뿐입니다. 음흠. 거기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 검찰에서 보완 수사 요청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견제를 할 수 있는 장치가 있고 네. 그리고 형사소법 개정안에도 상호 균형을 입법하고 있습니다. 상호 균형의 취지로. 네. 예, 자, 결국 네. 이중재 변호사님은 견제와 균형이 되지 않은 단순한 권력 나눔으로는 이게 본질이 흐려졌다라는 말씀이시고 서범석 변호사님은 경찰 입장에서는 1부터 10까지 다 갖고 있는 검찰 권력 중에 한 두세 개 정도 나눠주는 건데 이거 가지고 또 모자를 판에 이걸로 견제와 균형이 안 된다는 건 동의하지 않는다 이렇게 좀 말씀하시고 자 언론 입장에서 좀 객관적인 좀 시각을 부탁을 좀 드려야 되는데 사실은 이럴 때가 제일 편하기는 해요. 둘 다 나쁘다 그러면 되니까. 그러나 제가 과연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차재현 교수님. 언론을 떠난 지 오래됐고. 예, 좋습니다. 그럼 국민적 시각에서. 자부에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혹시 검찰이든 경찰이든 수사받아본 적 있으세요? 조사받으신 예, 적 있어요? 검찰에 수사 두 번 받았습니다. 경찰은요? 경찰은 수사받지 않았습니다. 아, 그럼 네. 제가 저는 둘 다 받아봤으니까 네, 우리 둘이는 네. 조사를 받아본 사람 입장에서 네. 한번 두 분하고 한번 그 질문을 네. 한번 좀 드려보시자고요. 네. 자, 기본적으로 문무일 검찰총장은 현재 올라가 나는 이거는 견제와 균형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겁니다. 전제 자체가 잘못됐대요.
동의하십니까? 저는 뭐 솔직히 좀 동의하기 좀 힘듭니다. 그 지금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검찰이 누리고 있는 이 권한에 대한 견제와 균형은 왜 진작 말씀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의문점이 들고. 내려놓는다는 거 아니에요? 검찰도. 네? 검찰도 가지고 있는 걸 내려놓겠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어서 지금 드릴 말씀이 그건데 예. 어제 이 나름대로 검찰총장께서 말씀하신 나름대로 이 그 제도적 보완이랄까요? 이러한 네. 것들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직접 수사의 총량을 축소하겠다. 마약이나 식품 수사 등에서 수사권을 분권하겠다. 네. 또 검찰의 종결 고소 고발 사건의 재정 신청을 전면적으로 확대하겠다. 형사부 공판부 중심으로 검찰을 운영하겠다는 건데 네. 과연 이 정도의 안으로 과연 검찰의 막강한 권한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질 것인가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 모두가 고개를 갸웃갸웃 거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어제 특히 이 특수수사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내려놓을 수 있다. 그러나 네. 그것조차도 국민의 결단을 받아야 되겠다면서 은근슬쩍 국민에게 떠넘겨버렸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진정한 이 그 자기 혁신을 위한 이 그 준비 자체가 돼 있느냐, 마음의 가시가 돼 있느냐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저뿐만 아니라 좀 고개를 갸웃거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자, 그래서 이 안은 추상적으로 옳다 그르다 이렇게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하나 문구를 좀 다소 좀 법률 용어이기 때문에 어렵기는 하지만 시청자 여러분들이 놓치시지 않도록 제가 차분차분히 한 줄 한 줄 밑줄 쳐 가면서 요 대목, 요 대목, 요 대목 이렇게 좀 가볼 생각인데 자칫 검찰 출신, 경찰 출신, 언론인 출신 해놓고서 괜히 싸움 붙여서 그냥 서로 자기 주장만 하다 보면 시청자들은 남는 게 없기 때문에 좀 논리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재 변호사님, 뭐 무조건 뭐 검찰 편 드실 생각 안 하실 거라고 믿고선 제가 미룰게요.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찰에 또 잘한 게 없기 때문에 우리도 좀 내려놓을 건 내려놓겠다라고 하면서 1번 내놓은 게 직접 수사 총량을 축소하겠다 그랬거든요. 그 얘긴 뒤집어 얘기하면 현재 대한민국 검찰은 직접 수사를 맘만 먹으면 무한정으로 언리미티드로 다 할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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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아무런 제한이 없죠. 그래 왔죠. 그래 왔습니다. 하고 싶은 건 다 했죠. 다 했죠. 쳐들어가고 싶은 데 다 쳐들어갔고. 그렇습니다. 압수수색 하고 싶은 거 다 했고. 예, 예, 예. 그렇죠. 근데 이거를 축소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어디를 얼마나 어떻게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보니까 좀 공허하게 들립니다. 저는. 구체적인 내용은 저거예요. 지금 문무일 총장이 얘기한 뭐 저 얘기가 뭐 100% 맞다, 틀리다. 제가 그걸 논하는 건 아니고요. 예. 문무일 총장 얘기 중에 지금 형사부, 공판부 중심으로 운영을 하겠다. 그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대부분의 형사부 사건은 경찰에서 1차 수사해서 검찰로 송치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이제 형사부 검사들이 좀 뭐 부족하면 더 수사하고 해서 이제 기소할 거 하고 이른바 수사 지휘권. 그렇죠. 불기소할 거 하고 그다음에 중간에 수사 지휘하고 이제 그런 과정인데 특수수사, 이거는 이제 경찰에서 1차적으로 수사하는 걸 받아서 하는 거고요. 특수수사는 뭐냐면 검찰이 직접 범죄정보 수집해서 처음부터 수사를 하는 거예요. 이른바 인지수사. 인지수사입니다. 예, 특수수사. 예. 특수수사가 뭐 사회적 이목도 집중되고 그렇죠. 뭐 이런 사건이에요. 예. 그렇다 보니까 직접 수사를 하다 보면은 자꾸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치기가 들어가고 별건 그렇죠. 수사가 들어가죠. 하여튼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많은 사람을 구속하고 그다음에 물론 뭐 일부러 죄가 없는 사람을 구속하고 뭐 그런 생각으로 수사를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네. 자기도 모르게 빠져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뭐 저 위원님도 뭐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제가 저 농담으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검사도 그렇고 기자들도 그렇고 자기가 하는 사건은 왠지 커 보이고 예. 왠지 이건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걸 발본색으로 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검사하고 기자는 자기가 수사하고 자기가 취재하는 내용에 사건. 이거 굉장히 대해서 중요한 거다. 누군가가 전화만 해도 다 외압이에요. 아, 그렇죠. 예. 이렇게 하다 보면은 수사의 성과를 달성하려는데 치중을 하게 되고 인권 보호나 정말 저 사람의 억울한 사정이나 이런 거를 소홀히 하게 돼요. 아무래도. 네. 그러다 보면 자꾸 검찰권이 남용이 되고 인권 침해로 나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런 직접 수사, 특수수사 이 분야는 하여튼 뭐 제한하겠다. 네. 그리고 아까 뭐 차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지금 문무일 총장 얘기는 그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중앙수사부도 없죠. 대검에.
그러면은 서울중앙지검하고 큰청의 특수부서 몇 개만 남는데 네. 그것도 우리 국민들께서 하지 말라고 하면 내려놓을 용의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그러나 되면 거학 척결은 누가 하느냐? 누가 하느냐?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공판부는 이제 기소된 사건의 공소 유지를 철저히 하는 게 그게 이제 공판부 검사들이 할 일이에요. 예, 예. 그거 위주로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얘기는 뭐냐면 보다 검사들이 법률 전문가로서 정말 수사 과정에 인권 침해적 요소는 없는지 그리고 억울한 사람은 없는지 이거에 좀 더 치중을 하겠다 이런 선언을 한 거예요. 그러려면은 수사주의는 필연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소신하고도 맞는데 검사는 직접 수사의 양은 줄이고 예. 수사지휘의 양을 늘려야 돼요. 그리고 수사지휘라는 건 뭐냐면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립니다만은 검사가 경찰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명령하고 경찰이 그 명령에 따라야 된다는 게 수사지휘가 아니에요. 수사지휘라는 거는 중간중간에 수사를 하면서 검사에게 의견을 구하고 검사가 아, 이런 부분은 법률적으로 조사가 좀 부족합니다. 예. 이런 부분을 더 수사를 해주세요 하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예, 예. 그러면 경찰은 이게 부족할 수 있겠다 해서 그걸 더 보완을 해서 나중에 검찰로 송치를 하면 검사가 최종 수사 결과를 보고 이건 기소할 사안이다. 아니다. 이거는 불기소할 사안이다. 예. 이걸 결정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직접 수사의 양은 줄이고 수사주의를 늘려야 이게 정상적인 법률 전문가로서의 검사의 역할이라고 저도 네, 생각해요. 네. 그런데 지금 수사권 조정안은 수사지휘권을 아예 폐지를 해버렸어요. 없애버렸다. 그렇죠? 그러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문무일 총장은 우리 직접 수사도 안 하겠다고 하는데 수사지휘도 폐지하고 그러면 검사가 뭐 하란 얘기냐. 이렇게 되면은 기본권 보호에도 빈틈이 생길 수 있다. 네. 이런 우려를 제기한 거죠. 네, 네. 자, 이중재 변호사님 설명을 들으시는 게 두 가지가 중간 한꺼번에 좀 말씀을 해서 혹시 시청자 여러분들이 헷갈리실까 봐 제가 보충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과 경찰의 수사 종결권 얘기를 한 축으로 하셨고요. 그거 전에 검찰이 내가 스스로 알아서 권력을 좀 내려놓을게라고 하면서 나왔던 공판부 중심으로 운영하겠다는 얘기가 혼재가 됐기 때문에 혹시 혼선이 있을 것 같으니까 요 대목만 좀 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검찰은요. 특수부가 됐든 강력부가 됐든 검사 개인의 욕심이 작용을 하면 기소권 가지고 있으니까 기소하고 난 다음에 검사가 직접 들어가서 재판도 막 하는 겁니다. 그죠? 막 증거도 갖다 대고 뭐 증인도 부르고 막 하잖아요. 근데 이게 공판부 위주로 운영하겠다라고 하면 어떤 변화가 있는지는 좀 설명이 좀 필요하니까 차재원 교수님, 그거 좀 설명 저 가능합니까? 우리 법률 전문가들이 하신 게 나을 예, 두 분한테 먼저 여쭙죠. 공판부 중심으로 바뀌게 된다면 현재 검사 본인이 막 나와서 치고 나가는 이런 이 관행이 어떻게 바뀝니까?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지금은 저는 이것도 검찰의 폐단이라고 보는데 직접 수사를 하고 그다음에 재판에 들어가서 공소유지를 해야 되니까 네. 기소를 해놓은 다음에도 사실은 검사가 미처 수사 때 생각하지 못했던 증거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반대 지금, 증거가 나올 수도 그렇습니다. 있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수사를 자기가 직접 하다 보니까 공판 과정에서 기소가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 들어도 피고인한테 유리한 증거를 검사들이 안 내놔요. 대부분 검사들은 의도적으로 외면할 수도 있죠. 그렇습니다. 인간이니까. 그러니까 예. 기소를 해놓고 목표가 뭐냐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유죄 판결을 받아내야겠다. 네. 이게 목표가 돼요. 그러면은 그거는 검사 본연의 업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수사를 줄이고 형사부 공판부의 한정에서 말씀드린 공판 공소 유지 또는 뭐 그 과정에서 뭐 실체적 진실 발견 이거에 치중하게 된다면은 저는 지금보다는 훨씬 더 검사들이 공익의 대변자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다고 봐요. 공판부 그러니까 중심으로 운영이 되면 기소 단계, 그러니까 이 영장 청구 단계부터 공판부 검사들의 입김이 커집니까? 아니죠. 그거는 뭐 공판부 검사들은 지금 뭐 재판에만 들어가는 거예요. 영장 청구에는 관여 안 합니다. 그래서 좋아요. 재판에 관여하면서 내가 직접 수사를 안 하면은 아무래도 기소가 잘못됐으면 그 과정에서도 시정을 해서 좋습니다. 인권 침해가 없도록 이런 걸 또 할 수 있는 거죠. 좋습니다. 자, 서범석 변호사님. 경찰대학 예. 출신이시고 사법고시 다 저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셨고 그 상태로 경찰 간부를 하셨고 실제로 영장 신청을 많이 해보셨을 거고 검찰을 많이 상대해보셨을 겁니다. 자, 경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는 있죠. 네, 지금 형사 뭔가 문제가 있다고 네. 용의점을 발견을 하면 경찰이 수사는 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해보니 이건 별거 아닌데요. 이거 무죄인 것 같은데요. 자, 수사 종결합니다.
현재 못하죠? 수사종결권이 없습니다. 현재 못해요. 네, 네.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데는 이른바 수사종결권이 경찰에 부여되는 겁니다. 네. 자,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 이 사건은 별게 아닌 것 같습니다. 수사종결하겠습니다. 무죄. 자, 끝. 이게 검경 수사권 조정의 지금 1차 지금 핵심 쟁점인데요. 요게 경찰한테는 왜 그리 중요합니까? 일단은 그 일선 경찰관들이 그 경찰이 수사를 종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 자기의 의견대로 사건이 종결된다는 그런 확신이 없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종결이 됐을 때 시민들 입장에서는 과연 누구의 책임에 의해서 이 사건이 이렇게 됐는지 책임 여부도 불분명해지는 거죠. 수사를 1차 종결권을 주면은 주고 그리고 만약 불기소했을 때 그 고소인들이 이의 신청을 하고 예. 거기에 대해서 검찰에서 다시 수사를 한다면은 어느 단계에서 수사가 잘못됐는지도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1차 수사 종결을 하고 이의 신청이 없다면은 그 피고소인들 입장에서는 빠르게 사건을 종결할 수도 있는 그런 장점도 있는 겁니다. 예. 경찰 입장에서는 책임 있는 수사를 할 수 있다. 예. 예 그런 책임 있는 수사를 할 수 있다. 네. 반대로 자, 경찰이 의도적으로 이건 의심입니다. 예. 누군가를 의도적으로 봐주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네. 자, 수사 종결권이 있기 때문에 경찰이 그냥 사건을 덮어버릴 수도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보완책이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한 보완책이 좀 전에 말씀드린 그 고소인의 이의 신청권이 있을 수 있고요. 불기소했을 경우에 어디다 사건을 이의 신청을 하도록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안에 돼 있습니까? 검찰에다가 네, 60일 이내에 서류를 네. 보내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규정도 있고요. 예. 이의 신청 규정도 있습니다. 이의 신청도 있고. 예, 그러니까 안전장치가 네. 마련돼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어허, 예. 불기소했을 때 안전장치는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60일 동안 기간 동안 무조건 서류를 보내도록 되어 있고요, 검찰에. 예, 예. 그리고 고소인이 이의 신청을 하면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건을 보내도록 되어 있어요. 그거를 안 했을 경우에 검찰에서는 경찰에게 직무 배제 그리고 징계 요구까지 할 수 있습니다. 예, 예. 예 자, 충분한 안전장치가 마련돼 네. 있다는 말씀이신데 요 네. 대목이 시청자 여러분 저 지금 핵심 쟁점이기 때문에 요거는 저희가 제가 한 바퀴만 좀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재 변호사님한테 재반박 기회 드리기 전에 차세영 교수님. 예. 우리가 피의자예요. 예. 경찰 조사를 받았어요. 예. 그래서 경찰이 수사를 종결을 했어요. 예. 그런데 나는 여기에 불만이 좀 있어요. 예. 그러면 검찰이 됐든 경찰이 됐든 이의 신청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대요. 예. 자, 요 대목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상당히 좀 가치 판단이 들어가야 될 부분일 것 같은데요. 어떤 말씀이신지.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 인권의 보호라든지 기본권 보호 차원에서 여러 차례 수사를 받는 것이 좋지 않을 수 있느냐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 상당히 이 한 그, 번에 끝낼 수 한 있는 번에 끝낼 수 있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만큼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중 수사를 하는 데 대한 또 폐해도 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잠깐만요. 예. 잠깐만요.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그럼 설명을 드리자면 현재 우리의 사법 체계는 경찰에 가서 조사를 한번 받습니다. 피의자가 조사를 내가 고소를 한 사람이든 고소를 당한 사람이든 경찰에 가서 조사를 다 받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의견을 받아서 검찰로 넘어가요. 그러면 똑같은 조사를 또 한번 받는 이중 조사 시스템인데 이거를 한 번으로 줄이면은 좋은 점도 있고 그래서 생기는 문제점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 검찰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한 번으로 끝낼 경우에는 경찰 단계에서 부실한 수사 또 뭐 봐주기 수사가 됐을 경우에 그걸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느냐의 부분인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또 이 경찰의 주장 부분은 일종의 그러니까 고소고발 사건이 상당히 지연됨으로써 또 이중적인 수사,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를 검찰 가면서 또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상당히 그러니까 지금 이 소송에 갈려 있는 그러니까 예. 지금 이 연루자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생계에도 지장이 있고 여러 불편이 있을 수 있다. 어떤 경우도 보면 사실 경찰에서 수사한 것이 검찰에서 뒤집어지는 경우도 또 거의 많지 않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똑같은 이야기를 똑같이 하고 그럴 경우에 대해서는 왜 굳이 두 번 받아야 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다는 거죠. 현재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안은 후자를 선택한 거군요. 굳이 두 번 받을 이유가 있느냐. 만약에 그런 식으로 따지면 후자지만 예. 그 바로 앞서 우리 서범석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경찰 단계에서 수사를 종결했을 경우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는
또 지금 그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이 여러 가지 또 이 나름대로의 대책과 보완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네. 어제 여기에 대해서 문무일 총장은 결국 그건 사후 약방문 아니냐는 그 주장을 하시는데 네.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경찰이 이야기하는 대로 지금 그 여러 가지 통제 장치만 제대로만 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상당한 부분은 보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그래요. 듭니다. 예. 아, 요 대목이 잘 정리가 좀 여전히 잘 안 되고 있는데 저 서범석 변호사님 네네. 혹시 일선 경찰관 생활을 하실 때 네. 영장 신청을 하고 업무 처리를 하시면서 아, 이 피의자 입장에서는 왜 똑같은 수사를 결과가 달라질 것도 없는데 경찰에서 한번 받고 검찰 가서 또 받고 왜 이렇게 이중적으로 하게 돼 있지라고 하는 불만이 실제로 있었습니까? 사실 뭐 일선 경찰에 있을 때는 그렇게 얘기를 하실 수가 없죠. 저는 경찰이고 그다음 미래 일이니까. 하지만 예. 변호사 일을 하면서 오히려 아 오히려 네, 변호사 일을 하시니까. 하면서 똑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 다시 검찰청에 출석을 하는 것이죠. 아하.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이번 개정안에도 들어가 있는데 그 현재는 그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이 예.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가 법원에 가서 내용이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을 하면은 흔히 뭐 속된 말로 휴지 조각 된다고 경찰들 사이에서 증거 능력이 없으니까 예, 그렇게 되는데 검사 조사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죠. 예. 검사 앞에서 한 진술은 예. 이거는 증거예요. 예, 증거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똑같은 내용이라도 가서 또 조사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개정안에는 그 내용이 이제 경찰 검찰 똑같이 바뀌도록 네. 되어 있고 그것이 곧 이제 공판 중심주의로 갈 수 있는. 예, 부인했을 때 법원에서 어떻게 진술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유무죄가 갈리기 때문에 결국 공판 중심주의와 또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변호사 업무를 해보시니까 조사를 받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경찰이 됐든 예. 검찰이 됐든 한번 조사받고 네. 다툼이 있으면 법원에 가서 다툼은 될 일이지 두 번 받는 거는 비효율이다 이렇게 이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신속하게 형사 절차에서 해방되는 거죠. 예, 국민들 입장에서는 해방이 되는 거다. 예, 예, 그 좋습니다. 형사 절차에 한번 연류가 되시면 사회자님도 받아보셨다 하셨는데 예. 계속해서 전화가 오는지 어떻게 언제 가야 되는지 신경이 쓰이게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경찰에서 1차 종결을 한다면은 그 시간을 벌 수 있는 거죠. 국민들 입장에서는 예. 물론 고소인 입장에서는 불만이 있는 그런 불기소 사건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부분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완 장치가 좋습니다. 있습니다. 예. 예. 자, 여기에 중간중간에 악마는 디테일에 숨겨져 있다고 말은 맞는 말 전체적으로는 뭐 맞는 말 같기는 한데 예. 이중재 변호사님은 지금 디테일을 반박하시려고 지금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거부터 먼저 여쭤볼게요. 네.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수사 사건의 대다수는 사기 사건이죠. 아 그렇진 않습니다. 뭐 아닌가요? 여러 범죄가 다 있는데 예. 재산 범죄 중에서는 뭐 사기 사건이 제일 유난히 많죠. 사기 고소 고발이 많지 않아요? 많습니다. 그건 사실이죠. 예,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자꾸 이제 제일 많은 걸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게 되는데 한 번 받을 거 경찰이 됐든 검찰이 됐든 한 번만 받자. 자, 요 논리는 빈틈이 있습니까? 빈틈이 있죠, 당연히. 지금 뭐 두 번 조사를 받는 건 똑같은 조사를 두 번 받는 경우도 있어요. 예. 왜 그러냐면 그건 검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법률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어떤 법률 때문에요? 지금 뭐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경찰에서 받은 피의자 신문조서는 뭐 만약에 기소가 된다면 그 피고인이 법정에서 나한테 내용 나 인정하지 못한다. 하면 나 그거 저 그냥 휴지 조각이 돼요. 예. 근데 이제 법률적으로 지금 검찰의 피의자 신문 조서는 예. 뭐 물론 뭐 상당한 정도의 신빙성이 담보가 돼야 되는 걸 전제로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증거 능력이 인정되게 돼 있어요. 이번에 검경 수사권 예. 조정안에는 그거를 동일하게 인정하지 말자. 인정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잠시 뒤에 우리가 한번 다뤄려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예. 지금 검찰 피의자 신문 조서는 기본적으로 증거 능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검찰에서 조사를 하는 거고요. 그 때문에 그거는 검찰에 무슨 뭐 잘못해서 두 번씩 조사받는 게 아니에요. 잠깐만요. 요 대목에서 네. 제가 좀 저 이건 상식 차원에서 국민들 네. 국민의 좀 언어로 좀 다시 재반박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찰 앞에서 내가 예스를 했던 진술서는 법정에 가서 저 그거 잘못 말한 건데요. 얘기하면 휴지 조각이 되고 그렇습니다. 검사 앞에서 네 맞습니다라고 한 거는 이거는 무조건 증거가 되는 거 자체가 조금 국민들 입장에서는 납득이 잘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저 아까 말씀드렸죠. 그 하여튼 뭐 좀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했다는 게 담보가 돼야 돼요. 전제 조건이. 그러니까 근데, 무슨 뭐 영상 녹화를 한다든가 그런데
예, 예. 하여튼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검찰 조사에는 무조건적인 증거 능력을 인정해야 되느냐? 아, 뭐 그건 뭐 꼭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예, 예. 그거는. 그리고... 자, 어찌됐든 형평성만 놓고 봤을 때는 네. 국민들 입장에서는 전제 조건이 경찰관은 믿을 수가 없고 검사는 뭐 저 고시도 됐고 학교도 좋은 데 나오고 그랬으니까 믿을만 하니까 검사 앞에서 한 얘기는 조금 더 신뢰성이 있고 이렇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뭐 처음에 입법을 할 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는 제가 조사를 해보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법이 잘못된 거 아니냐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이런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건은 경찰에서 1차 조사를 하고 또 검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니까 예. 아, 요 정도면은 증거 능력을 인정해도 되는 거 아니냐. 예,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입법이 아, 대부분은 그렇게 돼요. 그렇죠. 예, 예. 그다음에 90, 이제 90% 그런데 그런 문제는 예. 검사가 처음부터 수사한 거는 그러면 왜 증거 능력을 인정하느냐. 그건 뭐 한번 경찰에서 걸른 것도 아니고 네. 하여튼 뭐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저 부분은 입법으로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예. 그다음에 뭐 신속하게 그러면 한 번만 조사받으면 해방되는 거 아니냐. 그게 만약에 피의자 입장에서는 무혐의가 되면은 신속하게 해방될 수 있겠죠. 네. 그런데 예. 그냥 한 번 휙 조사하고 바로 기소가 되면은 그럼 그 사람 어디 가서 호소합니까? 그 지루한 재판 절차에 그냥 끌려 들어가는 건데. 피해자, 가해자가 만약에 뒤바뀐 예.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이라면 그렇죠. 예, 예. 그럴 이게 한 번만으로 끝나는 게 능사냐 이 말씀이신군요. 당연하죠. 정확하게 아. 해야 되는 게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예, 예. 신속하게 해서 불기소를 하면 피고인은 피의자 입장에서는 좋아할 테고 예. 그다음에 고소인이 있는 사건에서는 아니 내가 이렇게 피해를 당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대충 조사하고 불기소를 하냐 이런 문제 이의제기를 할 수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의자 입장에서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제대로 조사도 안 하고 나를 기소를 해서 내가 이 재판 절차에 이렇게 휘말리게 하냐 그런 불만이 나올 수가 있죠. 아, 그러네요. 그런데다가 예, 예. 지금 또 이렇게 그런 입법 법률 때문에 두 번 조사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부분의 검사들이 또 왜 조사를 하냐면 경찰 조사가 부족하니까 하는 거예요. 검사들도 그거 바쁜데 조사하기 싫죠. 뭔가 부족하니까 더 조사하는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뭐 해결할 문제는 아니에요. 여러 가지 요소가 고려를 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이제 경찰의 수사 종결권이 없으니까 책임문 의식이 좀 뭐 희박해지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거는 검찰 수사 결과, 그 다음에 경찰 수사 결과를 놓고 비교해 보면 돼요. 그럼 뭐 어느 게 정확하냐. 그럼 뭐 경찰에서는 예를 들어 기소 의견이었는데 검찰에서 불기소 됐다. 그럼 나중에 그럼 누구 결론이 맞은지는 그럼 비교해 보면 누구 잘못인지는 나타나기 때문에 뭐 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하다 아니면 책임 의식이 좀 소홀해질 수 있다 이것 때문에 뭐 수사 종결권을 가져야 된다 꼭 그거하고 논리적으로 연결되는 건 아니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뭐 이의 신청권을 있다 뭐 일부는 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 상당수의 또 국민들은 그냥 경찰에서 결정하면 그게 맞나보다 하고 안 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고소고발 사건이 아닌 경우에는 뭐 검찰로 기록을 보내서 60일 동안 본다고 하는데. 60일 동안 검찰에서 봐도 그건 잘못인지 이게 제대로 된 건지 그걸 찾는 거는 정말 힘들어요. 60일 동안 기록만 네네. 더구나 당사자도 안 보고 그냥 기록만 보고 결정한다는 거는 굉장히 힘들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찰에서의 결론이 검찰에서 그럼 바뀌는 그런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연간 한 인원수로 따지면 한 4만 명 정도가 됩니다. 결과가 바뀝니까? 그렇죠. 발표 결과가 바뀌는 게. 유무죄의 그렇죠. 기소 여부에 기소, 대한. 기소, 불기소 여부가 바뀌는 게 한 4만 명 정도 되기 때문에. 4만 건 정도가 바뀐다? 그게 영향이 없다 이렇게 말씀할 수는 없어요. 어허, 4만 네. 명이면은 4만 건수가 된다. 이게 뭐 옳다 그러다 건수로는 그것이. 그거보다는 적겠죠. 한 건에 뭐 여러 예, 명이 될 수도 예, 있으니까. 예. 제가 국민들 시각에서 예. 우리 이중재 변호사님 그 설명 듣고 제가 조금 어문나는 점 제가 한번 질문을 네, 한번 네. 들어보겠습니다. 아까 한 번 조사하고 한번 그 기소돼 버리면 어떻게 할 거냐 이랬는데 바로 기소되면 검사가 기소, 그러니까 원래 그 기소 자체를 경찰이 결정을 내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경찰이 가면 이 사건에 기소할 가치가 있으니까 사건을 송치해서 보내면 그 부분 갖고 기소를 할지 말지는 그럼 검사가 결정할 때 그때 수사하지 않나요? 그럼 한 번 더 수사하지 않습니까? 지금 법률한 대로라 가면은 예. 수사를 검찰이 못 해요. 그런 경우에 경찰로 다시 저 보완 수사 요청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리고 일종의 그럼 수사 지휘를 예. 하는 것이 셈이 되잖아요. 근데 보완 이게 수사 지휘도 예. 아니에요. 보완 수사 요청을 하고 그다음에 경찰은 검찰의 요청이 정당한 이유가 있지 않는 한 이행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누가 판단할 거냐고요 도대체. 그러면 저는 이게 이상한 게
국가기관 사이에 서로 협력하고 이렇게 갈 수 있도록 법률을 만들어 놔야 되는데 지금 상태에서도 뭐 경찰과 검찰이 서로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이렇게 분쟁이 많은데 이 제도가 시행되면 검찰은 보안수사 요구를 해요. 그러면은 경찰에서 아 우리 뭐 그거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검찰의 요구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 그러면 이거 국민들 권익구제하고 인권보호를 위해서 심쳐야 될 두 기관이 서로 정당한 이유가 있다 없다 하고 다투고 네네, 이게 도대체 무슨 아니, 법률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넣으면 아까 그 지금 경찰과 검찰이 네. 생각이 그러니까 네. 의견이 달라서 네. 기소되는 경우 한 4만 건 정도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 4만 명. 4만 명 중에 최종적으로 가면 유죄 받은 판결은 얼마 정도 될까요? 아 그거는 제가 통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네. 그거 자체가 별개의 문제죠. 그래서 아, 예, 예. 그러니까 그게 예. 정확하게 하면 그러니까 경찰과 검찰의 의견이 다르다고 네. 해서 그것이 반드시 검찰의 의견이 맞았다고 판단하기는 네. 이르다는 거죠. 예,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제가 드는 의문은 앞서 말씀하신 그 이 법률의 문제다. 예. 뭐 아까 지금 증거 능력을 그러니까 검찰 진술 조서에 대한 증거 능력의 문제 이야기하는데 제가 뭐 법률 문외한이긴 하지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우리나라가 그 바로 그 때문에 검찰을 준사법기관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바로 그 때문에 일각에서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사또재판이다. 옛날 과거 조선시대 같은 경우 사또가 수사하고 수사하고 재판하고 모든 걸 다 하는 식의 그러니까 검찰이 사실상 수사 영장 청구 또 기소 공소 유지 그리고 사실상 그러니까 지금 증거 능력까지 채택할 수 있는 이 진술 조서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 효율성은 좋을지 몰라도 거기서 빚어지는 여러 가지 인권의 그러니까 이 침해 요소가 분명히 있었다. 네네. 이런 부분이 있었다는 거죠. 이러한 사또 재판을 어떻게든 식으로든 막아야 된다는 생각 그런 이야기들도 상당히 많은 것 같고 바로 그 때문에 이번에 지금 그 검찰의 진술 조서 능력을 지금 그가 있다 좀 그러니까 좀 박탈하겠다는 쪽으로 지금 이 검경 수사권 조정 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또 검찰에서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하는 경우가 검찰 진술 조서 능력이 만약에 무효화됐을 경우에는 공판이 엄청나게 재판이 엄청나게 재판 부담이 늘어날 것이다. 그러면 재판에서 실질적으로 그러면 증거 다툼도 하고 증인 심문하고 치고받고 해야 되니까. 그거 자체가 우리가 지금 감당할 수 있느냐는 그런 논리를 검찰에서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네. 저는 그 부분도 사실 어떻게 들으면 지금 우리 그러면 판사도 더 뽑아야 되고 그래야 되나? 아 이거 어떡하지? 그 재판이 엄청 길어지겠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만에 하나 그동안에 이 지금 검찰이 준사법기관으로 하면서 제대로 역할을 못했다니 국민들이 판단이기 때문에 바로 그 때문에 공판 중심주의로 가겠다는 것이 그거는 앞서 그 대법원장들이 계속적으로 해왔던 이야기거든요. 그거는 일종의 뭐 비용의 문제, 절차의 문제지 그것이 과연 국민들의 진정한 인권과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것이 검찰의 생각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공판 중심주의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닐까라는 것이 일반 국민들 시민의 입장에서 그런 생각이 맞아요. 드네요.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우선 사또 재판이라고 하셨는데 뭐 무슨 의미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제가 정확히 캐치를 못했어요. 재판은 뭐 법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검찰의 검사가 무슨 뭐 사토 재판을 할 여지는 제가 볼 때는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준사법기관이라는 측면 때문에 제가 거의 이 사토 재판을 제가 좀 쉬운 언어로 일반인의 언어로 말씀을 좀 드리면은 검사 출신이고 국회의원을 하시는 모 국회의원이 검찰에 의해서 세 번 기소를 됐다가 세 번 다 무죄를 받고 구속까지 됐었어요. 구속까지 됐다가 세 번을 다 무죄로 풀려나와서 지금도 배지를 달고 계십니다. 그분 말씀을 들어보면 야 나도 검사 출신이지만 검찰에 잡혀가니까 정말 자기도 미치는 줄 알았다. 정보 수집하고 인지하고 수사하고 그리고 그 검사에 의해서 구속되는 것 자체가 유무죄를 가리는 것처럼 우리는 돼 있는 사실을 나도 놀랐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아마 그런 의미로 사또 재판이라는 얘기가 나왔겠죠. 그 직접 수사에 폐해가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법원이 저는 법원도 검찰 피의자 신문 조서의 증거 능력을 만약에 박탈한다면 법원 정말 확 바뀌어야 돼요. 단순한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도 뭐냐면 제가 변호사를 하면서 느끼는 거는 일단 검찰에 기소해 놓으면은 이게 우리 형사소송법이 적용이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뭐냐면 무죄 추정의 원칙인데 한 번 기소되면 그냥 유죄 추정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렇죠. 그리고 검사가 유죄를 입증해야 되는 게 아니라 피고인이 자기 무죄를 입증해야 돼요. 됩니다. 그리고 재판부도 그렇게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냥 무슨 뭐 증인 신청하겠다고 아그 별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 마세요. 그리고 증인들 채택해서 증인한테 물어보면은 아니 뭐 추궁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뭘. 그러면은 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증인이 아니라는데 왜 자꾸 물어봅니까? 판사 이래요. 그래놓고 나중에 검찰 피의자 신문 줘서 그거 증거로 해서 유죄 잃어버린단 말입니다. 잘못됐죠. 단순한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고 정말 뭐 이런 검사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문제가 되고 그거를 증거능력을 인정 안 하는 방향으로 지금 법률한 대로 그게 확정이 된다면은 제가 볼 때는 법원 절차는 몇 배로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네. 자, 좋습니다. 샵 3698 유료 100원 시청자들 문자를 받으면서 패널 여러분들과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1차 쟁점이었던 1차 경찰 수사 종결권의 장단점에 대해서 지금 논의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시청자들의 전체적인 그 문자 온 거를 보면 이번 버닝썬 사건을 좀 얘기를 많이 좀 하시면서 일선 경찰의 수사나 조서 작성 능력이 불만이 많다 이런 의견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자, 경험 있으신 삼범석 변호사님, 이 대목은 예, 어떻게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전에 조금만 말씀해 말씀하십시오. 그 4만 명을 말씀하셨는데 경찰과 검찰의 의견이 다른 그중에 대부분은 기소유예입니다. 기소유예도 불기소로 들어가거든요. 죄는 인정되지만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 초범이고 뭐 이런 걸 봐서 기소를 유예하겠다. 예. 그게 불기소. 굳이 재판까지 갈 필요는 없을 것 예. 같다. 예. 결론적으로는 똑같은 건데 그게 이제 기소 의견과 불기소가 나눠지는 거죠. 그리고 숫자가 합쳐진 거다. 예, 그게 예. 대부분이 그 4만 명이고.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뭐 보안 수사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너무 불분명하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네. 지금 현재 개정안에도 말씀드린 대로 징계 요구 검찰이 징계 요구할 수 있고요. 거기서 나아가서 만약에 정말 이게 잘못된 거다. 그럼 직무유기로 고발할 수도 있어요. 검찰에서 얼마든지 수사할 수 있고요. 직접 수사할 수 있어요. 개정안에 의하면. 그리고 나아가서 손해배상 청구까지 들어올 수 있죠. 국민들한테.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 개정안의 문구가 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이제 조금 수정을 할 수는 있겠죠. 네. 패스트트랙 절차에서. 하지만 아니 이게 이제 네, 저 요건 네. 이제 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네. 그 정확한 정보를 위해서 요건 제가 좀 개입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개정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모든 문구가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60일 동안 서류 경찰에서 종결해서 넘어온 거를 검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 경찰에 이의 신청할 수 있다 되어 있고 징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다 되어 있죠. 이승규 변호사님 맞죠? 네. 그 얘기 지금 뒤집어 얘기하면 경찰이 하세요. 이의 신청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봤더니 우린 별로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끝. 그러면은 더 이상의 구제 방법이 없다라는 게 검찰의 불만 사항이더군요. 요 대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신청에서 정당한 이유가 없다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응 방안이 이제 직무 배제나 징계 요구권이 있는데 예. 경찰도 기본적으로는 기소하기 위한 기관입니다. 예. 불기소 처분하기 위해서 수사하는 수사관들 아무도 없어요. 그 고소가 들어왔을 때 처벌을 하기 위해서 수사를 하는 것이지 네. 불기소하고 그냥 사건 끝내려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이의 신청 들어오면은 당연히 사건이 되게 뭐가 처벌할 수 있겠나 하고 네. 들여다보게 네. 돼 있지. 네. 처벌할 수 있게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기간이고 게다가 이의 신청까지 들어오고 거기에 대해서 무대응했을 때 징계 요구까지 할 수 있는데 공무원 생활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징계가 얼마나 큰 일입니까 공무원한테. 네. 그런데 그거를 무시하고 아 나는 상관없어 이렇게 할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자 좋습니다. 우리가 네. 오늘 여기서 고소보는 제가 좀 잠깐 이의 신청은 당사자가 이의 신청하면 고소고발인 이의 신청하면 수사 기록을 보내게 돼 있어요. 그거는 그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보완 수사 요구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경찰의 수사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인권을 침해했다거나 아니면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라고 이제 의심이 들 때 그때는 이제 검사가 뭐 시정 조치도 요구하고 보완 수사를 요청할 수 있는데. 그게 정당한 이유가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그게 조건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검찰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고 경찰은 없다고 하고 그다음에 아까 뭐 징계 예. 요구하고 직무 배제 요구권도 있다고 했는데 그것도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경찰이 끝. 안 하면 끝이에요. 예, 그냥 안 하면 끝. 국가기관을 예. 이렇게 두는 게 어딨냐 이거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검찰 개혁을 왜 이 논의를 시작했냐예요. 검찰 권한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이게 남용할 소지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기계적으로 검찰 기능을 경찰로 지금 이전시켜 놓는 거에 불과해요. 네. 왜? 지금 경찰은 보십시오. 정보 권한은 뒤에 싹 이렇게 얘기해놓고 이건 건드리지 말라 그래요. 정보 권한에 더해서 수사 권한만 더 갖는다는 건데 네. 아니 그러면 검찰이 잘못했다 아니면 뭐 속된 말로 검찰이 밉다 해서 검찰 권한을 떼서 기존의 권한이 많은 경찰로 옮겨놓으면은 그게 개혁이냐고요. 그건 개혁이 아니잖아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좋습니다. 문무일총장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사법권의 그 뭔가 운영 자체나 수사와 기소는 분리가 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뭐 다 대다수 선진국가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일종의 어떻게 보면 가도적인 그 조치로 지금 이제 수사 종결권하고 지휘권을 아마 경찰을 주는 쪽으로 지금 아마 가는 것 같은데요. 먼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금 공정경찰에 대한 우려는 분명히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검찰개혁의 전제조건이 그 정보경찰을 폐지를 해야 된다. 그것이 전제되어야만 줄 수 있다는 식의 논리 자체는 저는 좀 잘못됐던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경찰개혁은 경찰개혁도록 또 별개의 문제로 가야 되는 것이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제 생각에는 지금 뭐 경찰개혁위원회에서 뭐 이 정부 출범하고 난 직후부터 정보경찰 폐지에 대한 이야기를 상당히 높이고 있잖아요. 거죠. 경찰 대학도 뭐 개혁하겠다는 거고. 청와대가 상당히 좀 난색을 표했다고 하지만 예. 그러나 이번에 그제입니까? 이 지금 전직 경찰청장 두 명에 대한 그러니까 이 정보경찰들의 권한 남용에 대해서 지금 일종의 단죄를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처했기 때문에 저는 정보경찰 부분 문제는 별개의 문제로 충분히 논의될 수 있다. 문제다. 그것 때문에 지금 이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를 딴지를 거는 것은 진짜 국민들 눈에는 진짜 딴지로밖에 비치지 않는다. 딴지를 거는 게 아니에요. 네. 지금 보면은 그래서 지금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 견제와 균형이 민주주의의 원칙이라고 지금 문무일 총장이 얘기하는 거고 저도 뭐 그 부분에는 뭐 100% 동의를 해요. 그러니까 왜 이게 지금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어느 기관이 권한을 남용할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그냥 둔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검찰이 딴지를 거는 게 아니라 검찰개혁 논의의 출발점이 그 권한 비대화였으니까 그거를 충실히 논의를 하자 그 얘기일 뿐이에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검찰 입장에서는 이럴 것 같아요. 지금 수사권 조정, 검찰 개혁 이런 것들이 대통령 공약 사항이기 때문에 뭔가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형사사법 체계의 개혁이라는 건 정말 100년 대계인데 그냥 빨리 국민들한테 검찰 개혁했다는 성과만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서두르는 거 아니냐. 종합적으로 고찰해야 될 거를 지금 그런 거예요. 자, 그럼 저도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그런 의견이에요. 예, 예. 그런데 이 변호사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실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 놓은 것이 어제 오늘의 이야기 아닙니다. 네. 김대중 정부 때부터 시작이 됐고 네. 상당히 깊숙한 논의가 됐던 것은 노무현 정부 때고 그리고 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네. 그 논의가 실증되다시피 했던 거고 그리고 그 대통령이 공약이기 때문에 서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대통령 공약이니까 그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는 많은 국민들이 그 공약을 믿고 그러니까 지금 실천해달라는 뜻으로 지지해준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집권한 측 입장에서는 그 공약을 당연히 이행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그런데 문제는 그동안 근 20년 동안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련해서 검찰이 국민들의 눈에는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고 자기 밥그릇을 지키려는 모습으로 비쳤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한다면 이 조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검찰 입장에서는 상당히 자신의 권한 중에 일부의 권한을 내려놓는 것조차도 이렇게 반대를 한다고 한다면 궁극적으로 그러면 지금 검찰에 대한 통제, 민주적인 통제가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라는 궁극적인 회의를 많은 국민들이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 자, 서범석 변호사님 말씀을 좀 듣고 저도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서 변호사님 말씀하세요. 예. 지금 조금 전에 이제 이중재 변호사님께서 정보경찰을 논의를 뭐 이렇게 뒤로 빼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현재 그 정보경찰 관련 경찰관 직무집행법, 경찰법 개정안이 다 지금 국회에 있습니다. 그게 지금 정보경찰이라는 게 어느 나라에든 다 있는 거고 경찰의 그렇죠. 기능 중에 하나면 교통, 생활안정, 수사, 정보 다 있는 거고 예, 더군다나 다만, 우리 같으면 방첩, 테러를 위해서 네. 정보경찰이 필요는 하죠. 네, 필요합니다. 다만, 문제는 그 정보경찰들이 네. 항상 선거에 악용되고 정치에 네. 개입한 게 문제였었죠. 그게 문제고 그 엊그저께 그 구속된 그 당청장 구속된 것도 네, 그런 것도 이제 그런 문제는 해결을 해야 되는 거지 그걸 가지고 있다고 해서 수사권 조정이 안 돼야 된다. 그거는 논의가 안 맞는 것 같고 별개의 문제다라고 말씀하시는 전혀 별개의 거군요. 문제입니다. 예, 문무일 총장도 어제 그 다른 논의다.
결합되는 건 아니다. 이런 취지의 뉘앙스의 발언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예. 별개의 문제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논의를 저 엉뚱한 데로 가는 거죠. 그거는 큰 별개가 될 수가 없다는 별개가 말씀이신가요? 별개가 될 수 없죠. 그리고 검찰에 무슨 뭐 권한을 뭐 일부 더 주고 덜 주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국민의 입장에서 어느 기관이든 권한이 비대해지고 그로 인한 인권 침해라든가 권한 남용의 소지가 있으면 그걸 고쳐야죠. 예. 출발점부터 그거를 저 하지 못하게 해야지. 일단 다른 거 이건 뭐 이거 먼저 해놓고 경찰 문제는 나중에 하자.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좋습니다. 그러면 저는 질문을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이중재 변호사님. 문무일 검찰총장이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다음에 잠자코 있다가 올라간 다음에 지금 반대하고 나섰거든요. 검찰이. 그럼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그 검경수사권 안이 막 협의가 되고 논의가 되고 이렇게 갑시다 저렇게 갑시다 할 때는 왜 가만히 있다가 왜 이제 와서 나는 반대세 하고 나올까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건 좀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이제 문무일 총장이 저는 더 좀 뭐 본인의 의견이 있었다면은 더 강하게 얘기할 필요는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2018년 11월부터 금년 3월 초까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 회의는 9차례 있었어요. 그런데 장관이 나가고 문무일 총장은 딱 한 번밖에 나가서 얘기를 못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패싱 당했단 말이죠. 그다음에 이제 검찰 경찰 개혁 소위원회가 7차례 열렸는데 거기는 이제 대검 뭐 봉욱 차장이 나가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거기도 두 번은 위원장이 들어오지 말라고 해서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 같아요. 검사들 입장에서는 지금 장관께서는 본인의 어떤 뭐 소신을 명확하게 뭐 이야기를 해주고 검사들을 설득하고 아니면 또 검사들이 의견을 내는 걸 갖다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아 이건 맞고 이건 틀리다 뭐 이런 점을 이해해달라 이렇게 이제 설득하는 소통의 과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장관께서는 그냥 대통령과 청와대 뜻을 그대로 따르는 분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뭐 법무부하고 행안부하고 합의안 낼 때도 그때 그런 얘기 나왔었거든요. 제가 뭐 한 신문에서 보도가 난 걸 봤습니다만은 뭐 얘기가 나오니까 법무부 장관이 밑에 검사한테 시켜가지고 자 청와대에 물어봐라 그거 어떻게 하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금 이런 기사까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검사들 입장에서는 지금 장관께서는 그냥 뭐 아니, 무조건 그냥 사항의 하달식으로 하는 거 아닌가. 그래요. 지금 이런 신뢰관계가 좀 깨진 것 같아요. 그럼 그렇게까지 신뢰관계고 그렇게까지 불만이면은 문무일 검찰총장은 사표를 딱 던지고서는 딱 나가야지 왜 검찰은 지금 그래서 지금 주로 법무부에서 나가서 그런 의견 개진을 했기 때문에 문무일 총장으로서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저 총장 검찰 패싱이다. 검찰 패싱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뒤늦게나마 얘기를 했는데 왜 사표를 안 내네요? 지금 저는 냈다고 봐요. 사실상 낸 거다. 이미 뭐 이런 얘기를 물론 뭐 임기 얼마 안 두고 이런 뭐 행위를 하는 거 그건 좀 어떻게 좀 부적절한 거 아니냐 그런 비판은 받을 수 있어요. 네네. 충분히. 근데 어쨌든. 저는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문무일 총장은 이미 사의 표명한 거예요. 자, 좋습니다. 경찰 수사권 조정이 정말로 견제와 균형으로 가고 있느냐? 아니 그냥 단순한 권력의 이동이기 때문에 공룡 경찰화 될 뿐이다는 거냐? 요 두 논쟁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범석 변호사님한테 좀 가보죠. 문자 중에 말이죠. 네. 검찰도 문제지만 부패하고 무능한 경찰에 날개를 달아주는 거는 이거는 반대합니다라는 문자도 좀 있고 있어요. 경찰분들이 들으면 다소 좀 억울할 것 같은데 부패하고 무능하다. 검찰은 오만하고 무소불이다와 함께 경찰은 부패하고 무능하다라는 이미지가 국민들 뇌리 속에 깊이 박혀있다라는 거를 실감을 좀 합니다. 자, 좀 표현은 좀 다소 격하지만 네. 경찰은 요 부분을 위해서 좀 어떤 노력을 좀 해야 된다는 좀 대안이 좀 있을까요? 국민들이 이렇게 불신하고 있는데? 일단 뭐 부패 부분은 사실 경찰과 검찰에 뭐 이렇게 비교를 한다면 경찰의 부패에 대해서는 수사를 할 수 있는 곳이 있죠. 하지만 검찰의 부패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는 곳이 현재 있느냐? 아, 그런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부패 경찰관은 검찰이 네. 그동안에 때려잡아 왔는데 부패 검찰은 누가? 그거 없기는 했네요. 예. 그런 질문, 그냥 그런 의문이 있고 무능하다는 부분은 사실 이제 뭐 법률적인 지식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현재 경찰에서도 변호사 특채를 해서 한 해 20명인가 이렇게 계속 뽑고 있습니다. 매년 뽑고 있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경찰에도 예. 존재한다? 뽑혀서 그 사람들이 영장심사관도 하고 그리고 일선 수사를 다 이렇게 지휘도 하고 예. 예.
매년 뽑고 있기 때문에 수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중재 변호사님 또 네. 디테일 정리 계속 좀 해주시고요. 네. 잠깐만 시간 좀 드리겠습니다. 차재용 교수님, 네. 이거 정말 저 이거 좀 직설적으로 좀 여쭤보는 네. 건데 대한민국 국민들 입장에서 검찰과 경찰을 봤을 때 네. 검찰은 능력 있는 법률 전문가고 네. 경찰은 무능한 수사관일 뿐이다. 네. 자, 이런 인식 많이 바뀐 것 같기도 하고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자신이 없어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정보니까 이 국민 여론조사를 보니까요. 예. 그러니까 검찰과 경찰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얼마인 줄 압니까? 어떻게 나와 있어요, 진짜? 검찰은 2.0%고요. 2.0%요? 신뢰도가? 예, 신뢰도가. 예. 경찰은 2.3%입니다. 아, 그럼 쉽게 말하고 이그 전문용어로 도찐개진. 이럴 때 그러니까 전문용어로 도찐개진이라고 하죠. 도긴개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도긴개긴. 예. 예. 그런 예. 측면에서 본다면 아마 국민들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할 아니, 거예요. 아니 20%가 아니라 2%. 2%예요, 2%. 그러니까 그러니까 경찰에 대해서는 부패한 경찰이라고 생각하고 검찰에 대해서는 정치 검찰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권력의 하수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 이런 국민들의 인식은 인식 그거네요. 자체가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어느 기관이 더 국민의 신뢰도 뭐 제가 인권 보호에서 나서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좀 어떻게 보면 조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겠죠. 예. 그런 것이 솔직히 한 현실이죠. 예. 시간은 없지만 잠깐만 산으로 올라갔다 오면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길거리에서 경찰관한테 항의하는 거를 딱 보면요 똑같은 장면을 미국에다 갖다 놓으면 총 맞습니다. 미국 경찰은 그거 허용 안 해요. 바로 쏴버리죠. 그냥. 네. 예. 공권력이 약하다. 공권력이 거죠. 없죠. 네. 반대로 대한민국 검찰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들의 98%는 검찰은 정치검찰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답니다. 이 변호사님. 네. 혹시 준비하신 거하고 결이 좀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그게 뭐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저 예, 예. 있어 왔기 때문에 검찰권 행사가 적정하지 못한 점이 분명히 있었다. 그래서 이제 문무일 총장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반성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다만 검찰이 그동안 그렇게 적정하게 행사하지 못했던 사건은 비율로는 굉장히 적어요. 그러니까 뭐 정치 권력과 뭐 유착해서 소위 말하는 뭐 정치 검사적 성격으로 그런 사건을 처리했다든가 아니면은 검찰 내부에 조직원이 걸리다 보니까 그걸 뭐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다든가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퍼센트로는 굉장히 적은데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사회적인 이목을 끌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99개를 잘 해도 그렇죠. 그런 권력과 자기 식구 예. 감싸기를 딱 한 것만 하면 그렇습니다. 국민 신뢰도는 뚝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뚝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거의 더 이상 검찰이 할 말이 없기 때문에 공수처 받아들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 공수처. 검사들 부패 예, 예. 뭐 누가 하냐는데 공수처 받아들이겠다고 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의 부패라든가 아니면 정치 권력과의 유착이라든가 검찰 제식구 뭐 이런 거 아니면 검사들이 뭐 개인적인 뭐 그런 뭐 사적인 이유를 그거에 근거해서 검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할 때는 공수처에서 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은 원점이 아니죠. 자, 그렇게 해서 견제와 균형을 맞추고 그다음에 어느 한 기관도 권한을 남용할 정도의 비대한 권한을 주면 안 된다. 이게 검찰의 주장이에요. 네. 그러니까 수사권 조정만 하고 왜 검찰은 경찰은 저 정보까지 다 있는데 그거를 왜 그거는 제껴두고 검찰만 일단 뭐 이렇게 권한을 뺏는 것처럼 하면은 국민들한테 호응이 좋을 것 같으니까 이걸 뭐 대통령 공약 이행했다고 실적 위주로 지금 단편적으로 진행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저는 깔려 있다고 봐요. 네. 검찰의 시각이 그래서 깔려 있다고 보고 저는 그거는 옳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이 어느 개별 한 사건을 보고 뭐 검찰이 무능하다, 경찰이 무능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 버닝썬 사건은 경찰에서 제가 참 죄송스러운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160명 정도 투입을 했잖아요. 그런데 영장 기각 사유를 보면은 이게 뭐 범죄 혐의의 유무나 정도에도 나는 의문이 있다, 다툼의 소지가 있다 재판부에서 그러면서 영장을 기각했어요. 그러면은 네. 기본적인 범죄 혐의 사실조차 소명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건 수사를 안 한 겁니까? 이거는 겁니까? 수사를 굉장히 열심히 했죠. 160명까지 투입을 해서 어떻게 보면 승리라는 가수에 대해서는 18번을 소환을 했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 자체로 야 저거 검찰도 옛날에 뭐 안 되면 계속 소환해가지고 뭐 끝까지 얘기할 때까지 조사를 했다 이런 건데 이번도 저는 너무했다고 봐요. 18번 소환한 것도 영장 기각에 영향을 미쳤다고 봐요. 그렇게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혐의 자체가 소명이 안 됐다는 거는 이거는 뭐 검사가 됐든 경찰이 됐든 그런 영장 기각 사유를 받으면은 정말 반성해야 되고 부끄럽게 생각을 해야 될 일이에요. 뒤집어 얘기하면 이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보시기에 검찰이 만약에 수사했으면 결과가 좀 달라졌을까요? 아니에요. 그건 뭐 저
검찰에 했으면 달라질 거다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런 예. 부분은 이번에 경찰 수사를 한 분들이 분명히 반성을 해야 된다. 반성을 해야 이걸 된다.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저게 또 왜 경찰이 저렇게 됐느냐. 제가 볼 때는 이 사건 수사할 때 대통령께서 괜히 한마디를 하신 거예요. 이거 철저히 해야 된다고. 그러다 보면은 개별 수사 사건에 대통령 한마디를 하면은 그거 정말 죽을 둥 살 둥 할 수밖에 없어요. 경찰이 됐든 검찰이 됐든.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든지 성과를 내야 된다. 그러다 보면 무리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든 핵심은 제가 볼 때는 어느 한 기관이든 권한을 남용할 정도의 비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이거고요. 그다음에 어제 문무일 총장 얘기했습니다만 옷이 흔들리는 거냐 옷을 흔드는 사람이 있느냐 이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흔들려서도 안 되고 흔들어서도 안 돼요. 네, 네. 그러니까 흔들린 그동안 검찰도 잘못이고 그다음에 흔들은 정치 권력도 잘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수사기관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운영이 되려면은 우선 수사기관이 흔들리지 말아야 되고 그다음에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은 대통령만 마음 비우면 잘 돌아갑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자, 예. 1분씩만 드리겠습니다. 예. 어제 그 김우물 총장이 자신의 그 자켓을 벗어서 이것이 흔들린 옷이 흔들리는 거냐 아니면 뭐 누가 흔드는 거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예.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기사를 보면서 아, 정치 권력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저는 그거보다는 궁극적으로 검찰의 개혁에 대한 그 이 지금 그 요구 자체가 특정 정파에서 비롯된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를 해보면 상당수 높은 지지율이 나와요. 그건 제가 생각했을 때 어제 문무일 총장의 옷을 헛는 것은 그러니까 특정 정파, 특정 정치 세력이 아니라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와 이 바람이라는 겁니다. 그걸 예. 검찰이 알아야 된다는 거죠. 검찰도 알죠. 그러니까 반성한다고 예. 한 거고요. 예, 좋습니다. 지금 역대... 네, 시간이 좀 다 돼서 벌써 이제 토론 시간이 저희는 이제 벌써 한 시간을 훌쩍 넘겼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분 드리겠습니다. 서문숙 변호사님. 네, 그 수사력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김학의 사건이 이제 김학의 영장이 발부가 됐죠. 근데 2013년에 똑같은 내용으로 경찰에서 검찰로 체포영장 청구를 했는데 신청을 했는데 검찰에서 불청구를 하고 무혐의가 났었어요. 네.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경찰의 권한이 집중된다고 하는데 경찰은 올해부터 자치경찰을 시행을 시범적으로 하고 예, 요구하는 사항들 개혁안에 대해서 모두 수용을 하면서 권한을 분배하기 위해서 내려놓기 위해서 말씀하신 그런 취지라면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좋습니다. 검찰 입장에서 어떤 입장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예, 예. 자, 말씀드린 것처럼 김학의 전 차관은 구속됐고 네. 검찰에서 수사했습니다. 경찰에서 수사한 버닝썬 승리는 기각됐습니다. 자, 이런 상황까지도 검경 수사권 조정을 논쟁의 대상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한 축은 공수처 설치 문제인데요. 이건 다음에 다 기회 저 자리를 마련해서 세 분 다시 모시고 하트한 토론 한번 이끌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1심 선고 나왔습니다. 네 가지 혐의에 대해서 모두 무죄 판결 나왔습니다. 정치적 파장 굉장히 클 겁니다. 이 상황 보시고 이슈 따라잡기 돌아오겠습니다. 1심 법원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먼저 친형을 강제로 입원시키려 한 직권 남용 혐의에 대해 입원 과정에 다소 무리가 있지만 직권 남용으로 보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 때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선거법 위반 혐의도 모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장동 개발 성과를 과장했다는 의혹의 경우 성남시가 개발 이익을 얻게 될 상황에서 허위 발언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경기도지사 토론회에서 검사 사칭 유죄 판결에 대해 누명을 써 억울하다고 말한 것과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게 아니라고 발언한 것도 허위 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토론회 중 나온 발언이어서 구체적이지 않은 데다 듣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재판부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우리 도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큰 성과로 반드시 보답드리겠습니다. 검찰은 법원의 판단 중 일부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항소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슈 따라잡기 순서 돌아왔습니다. 이수희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이시니까 뭐 저
구체적인 건 뭐 시청자 여러분이 다 아시니까 예, 예. 깔끔하게 네 가지 혐의 다 무죄죠? 예, 다 무죄 같습니다. 뭐 친형 강제 입원 뭐 무죄, 선거법 위반 다 무죄. 예, 이제 선거법 위반의 경우에 허위 사실 공표가 세 개나 있어서 예, 다 무죄. 예, 그게 이제 하나라도 유죄가 됐을 때 허위 사실 공표는 웬만하면 요즘 한 100만 원 이상이 선고가 나오죠. 되기 때문에 예. 위험했던 거고. 위험했는데. 예, 그리고 직권남용의 경우에는 이게 이제 집행유예나 뭐 이런 형이 선고됐을 때도 지사직 유지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뭐 그런데 이제 그 일각의 보도에서는 법조계에서는 완전 무죄를 뭐 다들 예상했다 이런 취지 얘기들도 있지만 글쎄요 사안별로 봤을 때 특히 그 친형 강제 입원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2심에서 제일 치열한 게 그 부분하고 검사 사칭. 네. 예, 검사 사칭에 대해서 내가 아니라 PD가 했고 그 옆에 있다가 내가 누명 썼다라고 한 그 말이 단순한 의견 표명인지 아니면은 벌금 15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기 때문에 검사 사칭에 네. 대해서 그래서 이거는 아마 2심에 가면 저는 두 사안에 대해서 두 기소 사실에 대해서 제일 또 첨예하게 다시 붙지 않을까 싶습니다. 2심 말씀하셨는데 그 얘기는 검찰이 항소를 한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보통의 경우에 네 가지를 예, 네 가지를 기소를 했는데 모두 무죄가 난 경우에 근데 1심에서 이렇게까지 완성으로 이재명 지사의 승리로 끝났기 때문에 검찰의 항소 의지는 그냥 원론적 입장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또 검찰이 그럼 애초에 기소가 그럼 무리했다는 얘긴데 예. 검찰로서는 글쎄요 제 예상은 항소 포기하기에는 모양새가 썩 좋지는 않습니다. 자 하기는 할 거다 그러나 1심은 이재명의 완성으로 끝났다 이렇게 정리해도 될까요? 예, 예. 예 좋습니다. 자 이제 이재명 지사가 그 선고가 관심을 했던 거는 뭐 설마 그 혐의 가지고 뭐 구속이야 됐겠어요. 구속을 예상한 사람은 네, 없으니까. 법정 구속 예. 도지사직이 떨어지느냐 안 떨어지느냐 이제 그게 관심이었는데 예. 도지사직 수행하는데 이제 문제가 없어졌죠. 예. 근데 그 딱 나오자마자 맨 먼저 한 얘기가 이제는 도민들과 함께 큰 길을 걸어가겠다는데 큰 길을 가겠다 그러니까 또 이제 대선 주자로서 대통령 꿈을 벌써 얘기하나 이런 얘기 해석이 나오던데. 누가 봐도 이재명 지사는 대권의 꿈이 있는 사람이죠. 그렇죠. 예. 감추고 있지 않죠. 예. 그리고 예. 다른 지금 그 여권 내에 다른 대선 주자들은 대선 주자들하고 다르게 아주 싸움꾼 기질이 다분해요. 예. 그러니까 그 해경군 김씨 트위터 사건이 있었을 때 정말 그 여권 내에서 쉽지 않은데 문준용 씨,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의 채용 비리 의혹이 있었잖아요. 예. 거기에서 앞에 단서는 달았죠. 나는 허위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게 수사가 돼야 된다. 네. 예. 그런 그 대단한 그 그래서 초강경수를 내는 문재인 거였죠. 대통령 지지자들과는 완전히 등을 돌렸잖아요. 예, 그때 예.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무죄가 되고 큰 길을 걷겠다라고 하는 저 이 행보가 민주당 내의 반응은 궁금합니다. 민주당 내의 그 반응이 어때요? 뜨겁습니까? 잘 됐다 그래요. 우리 저 뭐 저 다 저 당원권 정지는 됐지만 직무 정지는 됐지만 그래도 큰 범위에서 한 편이니까 같은 편이니까 복합적인 감정인 것 같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경우에는 비주류죠. 그리고 좀 아웃사이더라고 봐야 될 거고 이른바 친문 쪽에서는 떨떠름한 모양이죠. 좀 저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요? 양가 감정을 갖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리고 어디로 튈지를 잘 모르는 거죠. 대권 경쟁에 있어서는 그런데 며칠 전에 그 버스 파업 대란 예산이 됐을 때 이 기존의 버스비 인상 안 하겠다고 서울시하고 같이 해야 된다고 네네. 하다가 전격적으로 경기도만 인상을 했죠. 그렇죠. 그런 거 봐서는 좀 그 큰 길을 위해서 가겠다. 조금 낮은 키로 가고는 있는데 알 수 없어요. 기질 자체가 싸움꾼 기질이라. 맞아요. 예. 자 민주당 얘기 하나만 좀 더 해볼까요? 임종석 저 비서실장 이제는 뭐 이제 전국구 스타인데. 예. 종로에 가서 정세균 의장을 만났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 얘기는 종로 출마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주소를 옮기겠다고 했죠. 집을 옮기겠다. 지금은 어딘데요? 지금 은평이죠. 은평. 기존에 은평에 출마 공천 신청했다가 예. 공천을 못 받았죠. 그래서 지금 은평 집이 팔리면 내가 내년 초 저기 그 종로로 살림집 옮기겠다 이 얘기인데 저 얘기는 그 지역구 내년에 출마하겠다는 전 의원이 이사를 간다는 그 지역에 내가 나오고 싶다는 얘기죠. 한 가지 불확실성은 제거됐네요. 자기의 원래 전통적인 출마 지역구인 성동, 예, 한양대학교 중국. 있는 예, 예.
거기 중구 성동 여기가 아니고 네. 정치 1번지 대통령을 배출하는 종로에서 출마하겠다는 의지는 명확해졌네요. 예. 네. 그리고 그 종로라는 게 정치 1번지 여기서 노무현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다 그래서 대권 주자들이 가고 싶어하는 곳이란 그렇죠. 말이에요. 예. 오세훈 전 시장도 그랬고. 아, 그렇죠. 예. 그런 면에서 나 대선의 뜻이 있어요. 그런 그렇죠. 뜻이군요.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국회의원을 종로에 출마하겠다라는 의지의 표명은 나 대선 출마할래 이런 해석이 가능한다는 예. 얘기네요.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기존에 본인 그 지역구였던 중구 성동은 현직 초선 의원이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청와대의 비서실장이 나와서 그 의원을 밀어내고 지역을 차지하기에는 좀 명분이나 모양새가 안 좋죠. 그러니까 잠깐만. 그러고 봤더니 종로는 지금 정세균 국회의장 지역구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제 총선 출마를 하지 마셔달라. 선배님 제가 나갈 테니까 좀 자리 좀 비껴주세요. 이런 뜻이네. 예. 그리고 또 하나 명분이 국회의장은 국회의원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지위에 오른 거잖아요. 네. 그럼 보통의 경우에 의장하고 나서 다시 출마한 경우가 없었단 말이죠. 아하. 그런 면에서 사실 정세균 의장께서는 명분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 말씀대로라면 정세균 의장이 그런 논리대로라면 아 그런가? 그러면은 내가 국회의장까지 했는데 또 뭐 국회의원 출마하겠는가? 내 지역구는 당신한테 물려줄 테니 잘해보쇼. 이랬어야 되는데 가만히 얘기를 들어봤더니 종로가 뭐 내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주고 안 주고 할 거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애매하게 말씀하시네. 저건 물려주겠다는 얘기입니까? 비껴주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은 재주 있으면 알아서 한번 가져가 보라는 얘기입니까? 근데 이제 정세균 의장의 그 주변에 있는 분들 얘기 들으면 안 나온다는 말씀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출마를 하고 싶어 한다는 쪽에 더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예. 그게 명분이 있느냐인 거죠. 그러네요. 예, 예. 자, 신주르라고 하는 임종석 비서실장이 같은 당 소속인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나서 저 종로로 살림집을 올리겠습니다라고 얘기했다는 거. 아, 앞으로 재밌어지겠는데요. 이거는 이제 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지금 정세균 의장의 경우에는 중진의 대표잖아요. 예. 그리고 임종석 실장은 청와대에서 총선 출마를 위해서 나오는 그렇죠. 친문 세력이에요. 청와대 예. 출신 친문 세력. 신문이죠. 신문. 예, 정확히 신문이죠. 말하면 신친문. 예. 예. 이 세력들,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나온 신친문 세력과 구중진 의원들의 공천 경쟁이 되겠네요. 공천 경쟁에 시사하는 바가 큰 거죠. 그런데 예. 그게 하필 종로라서 임종석 실장도 종로라고 했을 때 민주당이 과연 이 상징적인 곳에 임종석 실장이 맞느냐 안 맞느냐 고심이 클 것 같습니다. 이거 아주 관심거리예요. 앞으로도. 예.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종로 출마설이 슬슬 나오고 있던데 그렇게 그러니까요. 되면은 빅3의 저 공천 경쟁 교통정리 민주당에서는 보통 일 아니겠는데요? 뭐 그 이미 발표를 했죠. 원칙에 대해서 경선을 그러면 하게 되는 건데 예. 그러면은 이제 상대방인 자유한국당도 재밌어지는 거죠. 그 카운터파트를 누구로 할 건지 상대 후보를 그러면은 지금 정세균 의장께서 정말 출마를 한다고 하면은 네. 경선을 한다면 그 경선은 지역 사람들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선거구내. 그러면 지역 기반이 탄탄한 정세균 의장이 제일 셀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 전에 하려면 컷오프가 있어야 되는 네, 거고요. 네. 뭐 그러면 만만치 않은 이제 후폭풍이 있을 텐데 예. 그러면은 이제 지역 기반이 탄탄한 후보가 됐을 때는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의 경우에 공중전을 해야 돼. 지역 기반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비례로 돌아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네요. 아니면 황교안 대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번 지역을 뛰겠다고 할지. 예. 자유한국당 진영에서 전통적으로 종로 지역구를 발을 디디고 있는 분은 사실은 오세훈 전 시장이고 지금 황교안 전 대표도 이제 대권으로 가려면 종로로에 나가야 된다는 얘기도 많고. 예. 또 누가 있을까요? 나가시다면 그리고 과거에 했던 뭐 박진 의원도 계셨고 박진 의원도 또 뛴다는 또 얘기 나오고 종로에서 이제 그 뭐 나오고 싶어하는 분들이 몇 분 계신가 그러네요. 봐요. 예, 예. 그래서 이거는 더 봐야 되겠지만 이제 그 대개는 자유한국당에는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거죠. 현재로서는 황교안 대표가 아주 유력하게 지금 거론되고 있다 이렇게 되네요. 자 노무현 이명박 전 대통령을 배출했던 정치 1번지 종로. 1년 전인데도 벌써부터 뜨겁습니다. 예. 예, 예. 자, 이제
여야가 이렇게 지금 이제 진짜 이제 공천 얘기까지 구체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는데 당 지지도 좀 한번 좀 살펴보가죠. 어떻게 좀 변화가 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 리얼미터 네. 조사에서 그 오차 범위 내였죠. 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이 1.6% 차이밖에 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벌어졌네요. 네, 그런데 이번에 일주일 후에 지금 민주당이 43.3 아주 급등을 했고 예. 자유한국당이 30.2%로 이제 4% 이상 빠졌습니다. 요인은 뭡니까? 그 이제 그 리얼미터 측에서는 뭐 나경원 원내대표의 뭐 그 문재인 지지자들에 대한 발언, 갈등 발언, 예, 그다음에 5.18과 관련된 황교안 대표의 어정쩡한 그 태도, 내일이 5.18이니까, 예, 뭐 그런 것들이 작용했다라고 하는데 예. 그게 그러면 저렇게까지 격차가 날 만한 그러면 4% 이상의 포인트가 떨어질 만한 악재였느냐? 그러면은 그 반대로. 그럼 민주당에서는 호재가 없었단 말이죠. 예. 예. 그런 면에서 좀 많은 분들은 이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아니면 여론조사 방식에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 문제 제기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요것만 좀 한번 좀 제가 짚어보고 좀 가보죠.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각자 자기한테 불리하게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서 기자들이 질문을 하면 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상하다 이렇게 좀 반응을 하고요. 네. 나경원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갑자기 왜 이렇게 떨어졌습니까? 질문을 했더니 신뢰할 수 없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그게 이제 지금 사법부 재판에 대해서도 그러죠. 그러네요. 자기네 당, 각 당에 유리하면 환영한다고. 유리하면은 국민 여론이라고 돌아섰다 그러고 네. 불리해지면 눈치 봤다 그러고 조작했다 예, 그러고. 예, 그건 이제 뭐 아전인수격 해석들이 많은데. 국민들은 누굴 믿어야 돼요 그러면? 근데 이제 여론조사는 여러 군데서 하면 서로 이제 봐야 되는 거죠. 이제 네. 비교를 하고 그러면서 봐야 될 텐데 이게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좀 그 신뢰성에 좀 많은 그 감점이 되는 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또 하나는 수치가 주는 그 오류들도 분명히 있고요. 맞아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체감 여론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자, 시청자 여러분들 네. 입장에서 보면은 저 하나하나의 그냥 수치 자체를 자꾸 보시지 말고 전반적인 그래프의 추세를 쭉 보시면서 이 숫자는 기억하지 마시고 그래프의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만 좀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예예. 예, 예. 그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예예. 그게 더 정확한 민심 아닌가 이런 생각을 예. 좀 해봅니다. 좋습니다. 자 내년 다음 주에는 어떻게 나올지 궁금해지긴 하네요. 갑자기 저렇게 벌어졌으니까. 예. 특히나 이제 그 내일 5.18 5.18을 겪으니까. 예. 거기 예, 황교안 대표가 또 광주 방문을 하기 때문에 가시죠? 예. 뭐 지금 그 보훈처에서 초대를 했고 예, 공식적으로 예. 초대를 했고 그래서. 방문을 할 거고 거기서 글쎄 이제 그 어떤 발언을 할지 그 행사장에서 뭐 이런 것도 예.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 좋은데 좀 그 저 무슨 사이코패스니 한센병이니 이런 좀 막말 좀 안 했으면 좋겠어. 글쎄 말입니다. 그죠? 왜들 그러죠? 예. 예. 이제 젊은 의원들까지 가세를 했어요. 젊은 의원들은 좀 나이든 의원들의 그 막말을 비판하고 견제하고 이래야 될 분들인데. 젊은 의원들이 더 나서서 이제는 점점 말들이 강해지네요. 예, 제 생각에는 이게 공천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공천. 예, 이게 이제 그 소위 눈도장도 있고 귀도장도 있는 거라서. 아, 눈도장이 있고 귀도장이 예, 있어요. 그리고 저렇게 막말을 하면 귀도장이 좀 찍힙니까? 또 하나는 맞는데? 이제 그게 토론이었었어요. 그래갖고 예. 민주당의 표창훈 의원하고 한국당의 김연아 의원이 예, 그 예. 저기 토론을 하는 거였는데. 아마 이제 토론을 하다 보면은 서로 이렇게 상승되는 게 있죠. 예, 예. 예, 그 상황에서 나온 얘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쨌거나 뭐 상대 그러니까 제1야당 대표로 사이코패스라 얘기한 이정미 대표도 부적절한 발언이고 네, 또 한센병이라는 게 지금 없어진 병도 아니고 네. 그리고 고통받는 분들이 많은데 그 병은 그걸 또 그렇게 비유 맞대거리 한다고 비유를 그렇게 한 것도 부적절하고요. 어떤 병이든 그 병을 안고 살아가는 그 환우들과 그 가족과 친구들의 아픔을 생각하면 그렇죠. 정치인들이 그 어떠어떠한 병을 빗대서 하는 막말은 무조건 하지 말아야 되고요. 맞습니다. 공천 때문에 그런다? 아, 그건 실망인데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발언들이 계속 세지는 것 맞아요. 같습니다. 맞아요. 예, 예. 국민 여러분들이 매 눈으로 다 지금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정치인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우리는 절대 그런 막말 같은 거 하지 않는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예, 예.
따지고 보면 대한민국 검찰 무소불위 맞았습니다. 재벌도 국회의원도 경찰도 검찰에 걸리면 다 감옥 갔습니다. 딱 한 군데 청와대가 문제였습니다. 눈치를 보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의중을 헤아려 왔습니다. 자연스럽게 살아있는 권력은 피했고 죽은 권력만 수사했던 게 검찰입니다. 이런 검찰 문제 있다. 손 좀 보자. 시작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패스트트랙에 안이 올라갔는데 경찰에 수사 종결권 주고 공수처 만든다. 이대로면 검찰 힘은 분명 빠질 겁니다. 근데 가장 근본이 되는 살아있는 권력은 누가 수사할 건데? 수사 종결권 받은 경찰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수처가?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습니다. 검찰이든 경찰이든 공수처든 정치 중립과 독립성이 본질이란 얘기입니다. 일본 도쿄 특수부, 미국 FBI 정도로 국민들이 그나마 믿을만하다 평가하려면 복잡한 법리가 아니라 단순한 기준, 살아있는 권력을 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제도적 장치가 있냐 없냐 이겁니다. 현 수사권 조정안에 이 대목이 있나 아무리 살펴봐도 제가 보기엔 부족합니다. 정권 바뀔 때마다 도돌이표 찬반 논쟁이 벌어지는 근원이라 생각합니다. 직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